온랜딩을 들어보셨나요? 조금은 생소한 온랜딩. 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온랜딩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이러한 온랜딩 업무를 더 알아보고자 온랜딩 금융실에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분주한 산업은행 온랜딩 금융실.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분위기가 인상이 깊습니다. 온랜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하여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은 신청한 온라인 대출권에 대해서 지금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중개 금융기관인 시중은행들이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에게 적격 여부 관련 조건들을 전송을 해오는데 저희도 관련 시스템을 접속을 해서 일일이 중개 금융기관에서 저희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신청을 했는지 일일이 우리가 이제 신상품을 10월 달에 새로 만들 건데요. 바이오 헬스 특별 온랜딩이라 그래가지고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에 맞추어서 이제 중소기업의 성장기와 확충 및 자금 조달을 완화시켜서 바이오 헬스 특별 온랜딩을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될 것이며 그 지원 대상 바이오 헬스 산업을 과연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지 금리도 뭐 기존의 상품보다도 CPP 정도 낮게 해서 그렇게 계획으로 해서 오늘 한번 그 검토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든든한 조력자 산업은행 온랜딩 금융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활기찬 전화벨소리와 함께하는 저희 온랜딩 금융실은 그 어떤 곳보다 즐거움과 그 자부심이 가득한 곳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평균 1,500억 정도의 자금을 집행하는 저희 산업은행 온랜딩 금융실은 산업 곳곳에 자금 지원을 통한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수의 일원으로 조금 많은 이런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하루에 진행하는 통화량이 조금 많은 점이 힘든 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온랜딩 자금을 공급받았던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거나 좋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해서 온랜딩 자금을 차곡차곡 이렇게 상환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과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산업은행 온랜딩의 장점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접근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시중은행이 저희 온랜딩 대출을 함께하는 그런 중개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온랜딩 대출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접근성이 첫 번째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저렴한 금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시중은행이 커버하기 힘든 그런 정책금융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과 함께하는 그런 협업하는 시장 친화적 상품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출을 진행하면서 중개금융기관의 심사 역량 제고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특별 온랜딩 상품 등을 이용해 산업 발전 역시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온랜딩 금융실은 항상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인 시장의 자금 공급 방법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힘들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온랜딩 금융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